후회된다. 후회. 후회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 인사 한번 시켜요. 안녕하세요. 너무 덥다. 곧 이제 멸망할 거야. 머리를 좀 길렀어. 몰라, 좀 섹시해 보이고 싶었나 봐. 한강 난지공원 슬로우 페스티벌이라는 무대를 하러 왔어. 뭔가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이제 밴드로 온건 처음이라 조금 버벅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게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계속 그걸 연습하고 있어. 자기소개. 저기요. 저기요. 우리 팀 리더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너 안 덥니? 아니, 악기를 원래 다루진 않았었는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만드는 음악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확고해지고 하고 싶은 음악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 나는 락커는 아니고 그냥 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와! 막 이런 게 락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 음악 만들 때나 이럴 때 이제 막 이런 걸 조금 더 대중성으로 막 유행시키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사스콜라 첫 슬로우 페스티벌 화이팅! 화이팅! 태현이 어디 갔지? 화이팅! 40초 걸립니다. 화이팅! 나는 아이돌 남태현, 그리고 아티스트 남태현, 가수 남태현, 작곡가 남태현, 무슨 남태현이고 싶진 않아. 이런 걸 매기는 그런 것보다 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는 거고, 남태현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하는 거고, 남태현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만들고. 지금은 내가 음원 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음악도 무언가에 쫓겨서 만들지도 않고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래서 좋아.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 자유라는 게. 자유롭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가 막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우리 밴드는 그런 거를 실현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 영향을 주고 싶어. 야! 오빠 괜찮아졌어. 잠시 후 아이돌 학교 학생